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Good morning, everybody. I'm Dr. K야. 자, 5월 22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활기차게 박수치면서 화이팅하죠. 우후. 자, 먼저 전일 해외 시장부터 한번 다시 체크하면서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미국, 유럽, 그리고 중국 할 것 없이 반등했습니다. 일단 먼저 지수부터 체크하자면요. 다우존스 0.77% 상승, 나스닥 1.08% 상승, 반도체 지수 전전일 4% 가까이 낙폭 심했는데 2%대 강한 반등 시도 나왔고요. 독일 0.85%. 자, 영국도 브렉시트 테레사 메이 총리가 그죠? 브렉시트에 대해서 강경한 자세 취하던 것, 제2국민 투표 등도 수용하겠다라는 뉴스들 나오면서 조금 안정적으로 가는 것 같고요. 자, 중국이 미국과의 전쟁 중에 있는데, 그죠? 무역 전쟁요. 총칼만 안 들었지 전쟁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죠? 쩐의 전쟁. 자, 바람직한 것은 강한 상승세 이어왔고 낙폭이 큽니다만 120일과 240일의 지지선을 확인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가 깨지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이 적절하게 주가 컨트롤하고 있다 생각하는 것이 강한 상승세, 나스닥과 S&P500은 신고가까지 달성하면서 주가를 부양했습니다. 그것은 내년에 있는 2020년도에 있는 자신의 재선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고 자신이 가장 선두에 내세우고 있는 자신의 지적이라고 자랑삼아 이야기하는 주가 부양을 여기를 무너뜨리면 240일과 120일을 무너뜨리면 상당히 이제 회복하는데 애로가 많거든요. 지금은 자신의 트윗이라든지 어떤 정책, 무역과 관련되어 있는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 조그만 부분 하나 가지고 컨트롤이 되는데 여기를 무너뜨리면 그것이 상당히 힘들어지기 때문에 여기를 잘 안 무너뜨릴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에 상응하는 뉴스가 있죠. 뉴스 잠깐 보기 전에 우리나라 야간 선물 옵션 시장에서도 0.21% 상승 마감하면서 전일 콜 옵션 한 5% 상승, 풋 옵션 한 7% 하락하는 모습 보였고요. 자, 외국인 128계약 정도 매수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지금 동시효과 상황 잠깐 보면요. 코스피 0.13%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지금 보합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뭘로 시장을 달랬느냐. 화웨이 연관돼서 미국 기업들 거래하지 마라. 그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구글, 인텔, 퀄컴 주요 기업들이 알겠다 그렇게 하겠다 했는데요. 자, 중국이 보복에 나서겠다는 조짐이 보입니다. 그래? 알았어. 그럼 우리도 반도체 생산에 아주 큰 부분 차지하고 있는 희토류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전 세계 95% 정도 물량을 중국이 생산을 하거든요. 알겠어. 시진핑이 이제 그 제조사에도 방문하는 등 강하게 맞대응하겠다는 그런 뉘앙스를 보이니까, 그리고 애플 불매운동, 이제 KFC라든지 미국 제품 불매운동도 하고 있고, 심지어는 기업체에서도 그런 거 쓰는 직원들 자르겠다, 이런 반미 감정이 지금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트럼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화웨이 제품에 그거 납품하는 거 90일 동안 유예할게. 뭐 업그레이드라든지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에서 업그레이드하는 부분 정도는 90일 유예할게 하면서 살짝 완화 정책을 또 펴는 겁니다. 야, 이거 뭡니까 도대체. 그죠? 참 밀당의 고수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니까 시장에서 이제 또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트럼프가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번 휘청거리게 만들고 겁 한번 주고 너무 빠지면 안 되니까 또, 그죠? 앞전에는 자동차 관세 6개월 동안 유예하겠다 해서 한번 반등시키고, 그죠? 화웨이 때리면서 또 주춤하려고 하니까 90일 유예 이 카드 내면서 또 약간 반등시키고, 야, 완전 전 세계를 갖고 놀고 있어요. 자,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뉴스가 있습니다.
반사 이익이 있을 수 있다 이거죠. 화웨이가 통신 장비 그리고 5G 이쪽으로 지금 세계에서 상당한 지분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판매 마켓 시장 그죠? 마켓 쉐어라 그러죠.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제한이 간다면 삼성전자라든지 그죠? 애플에 대한 불매운동 이런 걸 펼치고 있으니까 삼성전자가 반사이익이 있을 수 있다 해서 전에 좀 상당히 4%대까지 상승하다 좀 상승폭 반납했습니다만 그럴 수 있고요. 또안 좋은 악영향을 미치는 업체도 나오고 있습니다. LG U+, 화웨이 제품 부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자, LG 이노텍, 삼성전기 이런 쪽은 애플 쪽으로 부품 납품하고 있는데 애플 수요가 아무래도 줄어들 거다. 그렇게 봤을 때는 안 좋은 악영향도 있다.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또 미국에서 또 제재를 하나 더 취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드론입니다. 자, 중국이 DJI라는 기업에서 드론 최대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 드론 댕기면서 온갖 거 정부 유출될 위험이 있다. 그래서 이것도 제재가 막 들어가고 있거든요. 2017년부터 제재가 들어가고 있는데 DJI 업체에서는 수많은 검증을 통해서 정보 유출 없다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또 압박카드로 하나 내고 있다. 자, 그렇게 지금 뉴스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화웨이 제품 90일 동안 공급하는 거 유예 하겠다 함으로 해서 인텔, 퀄컴 이런 업체들이 상승하면서 전일 미국 시장 좀 이끌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일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 1200원 정도 선에서는 외국계 자금이 유입이 되더라라는 분석 보고가 있습니다. 2011년 기준부터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그, 뭐, 그, 여기, 이 환율하고는 관계없으니까, 그죠? 환율하고 관계없다는 게 아니라, 환율이 1200원이 되면서 외국인 자금이 유입된다는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 뉴스가 있다는 거 하나 참고하시고요. 약간 주춤하고 있는데, 자, 그 말씀 무슨 말씀인가? 어저께 이어서 한번더 말씀을 언급해 드리자면요. 원화 약세입니다. 그죠? 달러가 강세니까 우리나라 돈 가치가 작다 이거죠. 그런데 이 부분이 해소가 약간 되면 조정을 받게 되면 여기 부분부터 투자한 외국인들은 여기 내려가면서 환차익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예전 상황을 분석을 한 내용을 보면 외국인 자금이 슬 들어온다 했는데 어저께 해필 들어왔어요. 그죠?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제가 지금 날짜가 지어졌는데요. 한번 간단하게 한번 중요 포인트인데 이거 쉽게 알려드리면 안 되는 건데 뭐라 말도 많은데 일단 그래도 같이 공유하는 의미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여기서 15일 매치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저점이 깨졌기 때문에 기간을 접목할 때는 이제 여기 저점 이전인 여기 상승폭 대략 36일 정도 벌수 있습니다. 여기를 잡아도 되고 하니까요. 자, 이것은 약간 건사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부터 자, 여기까지 보시면 상승 30, 한 2일, 3일 정도 했습니다. 상승이라 하기 좀 그렇죠. 상승이라고 말해도 뭐 상관없습니다. 자, 여기부터 이제 며칠이냐. 지금 23일째 어저께 됐거든요. 자, 그러면 36 곱하기 61.8% 하면 22점 몇 나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자, 절반 정도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부터는 반등 기대할 수 있다. 61.8% 권역에서도 이루어지면 좋다. 어저께 해필 61.8% 기간에 36일의 기간에 61.8% 기간이었는데 그것도 피보나치하고 다 적용이 돼요. 양봉을 세우면서 강하게 가다가 좀 밀렸습니다. 어쨌든 반등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반등 시도 나오고 있고, 자, 시장의 체력이 상당히 지금 안 좋은 것이 참 문제고 강한 매수세가 유입됐다기보다 이전에 외국인 매도한 게 상당한데 어저께 그죠? 한 1000억대 가까이 들어오다가 막판에 좀 밀었어요. 그죠? 기관이 같이 동참을 좀 해줘야 됩니다. 기관 외국인 쌍끌이가 들어와야만 강하게 반등 시도 계속 나올 수 있다. 한번더 체크리스트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기관은 좀 사줬는데 외국인 매도가 좀 많이 나왔어. 이것은 아무래도 셀트리온 헬스케어 블럭 딜에 관련돼서 아마 셀트리온 헬스케어 쪽에 매도 물량도 상당히 있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아, 셀트리온 헬스케어 가지고 가다가 손절했습니다. 그죠? 전전일 비중 축소. 그죠? 자, 의견도 있었고요. 좀 안타깝습니다. 바이오주가 좋지 않아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바이오주가 좋지 않습니다. 추세를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추세가 괜찮은 종목이 몇 종목이 안 돼요. 그죠? 제약에 가까운 종목들이 한몇 종목 괜찮고요. 나머지 별로 추세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에 대한 투자는 적극적으로 할 타임은 아니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자, 외국인 선물 매수세 좀 유입되고 있는데 이게 강하게 좀더 들어왔으면 좋겠다. 콜옵션 매도, 풋옵션 아직까지 매도 안 하고 있어요 개인이. 자, 반등 할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은 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체크 포인트는 시장 저점 깨지 않고 강한 반등세 나와야 된다 그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시장 출발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제 보내줘야 되겠습니다. 현대차 관심 가집니다. 현대차 관심 가질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22일이죠. 중요 발표 하나 있다 그랬어요. 바이오 쪽으로. 그래서 셀트리온이 좀 반등 좀 했으면 좋겠어요. 셀트리온이 19만 2천 깨지면 비중 줄여야 된다 그랬습니다. 전저점이 17만 8천원 인근까지 지금 강하게 하락하고 있는데요. 오늘 반드시 반등 나와야 됩니다. 자, 에드님, 엘님, 힐링님 반갑습니다. 오늘 셀트리온 반등할 것 같거든요. 셀트리온 매도했던 분 있으면 비중 조금 확대. 셀트리온 비중 확대 가능합니다. 위에서 끊었던 사람들, 19만 2천원에서 끊었던 사람들 비중 확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위에서 끊고 다시 반등할 때 여기서 손절했던 거 다시 실어 넣으면 되는 거예요. 내지는 차익 실현했던 거 실어 넣으면 되는 거예요. 손절라인 17만 8천원 전저점입니다. 현대차 살수 있다 그랬습니다. 현대차 여기 살수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갔고요. 청산 적당히 하고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권역이고 어저께 들어갈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야, 와이썰 6% 간다! 주식 담당자한테 전화했어요, 제가 어저께. 반드시 이거 수익 나게, 여러분들께 수익으로 보답하기 위해서 제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와이썰 6% 가고 있어요. 이거 가요. 자, 매수 단가 인근까지 왔습니다. 매수 단가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위로 올려 보낼 거예요. 5G, 폰, 수요 확대, 내지는 5G에만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만, 특정 주파수대를 잡아내는 필터 공급업체입니다. 삼성전기에서 분사했고, 저 5G 확대되면 같이 수혜 볼수 있는 겁니다. 6%대 강한 상승. 예이야. 가야 돼. 자, 다 플러스. 여러분들 많이 힘드시죠? 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새벽 5시 반에 캡처된 거 봤습니까? 그 이전에 안 자고 있었어요. 안 잡니다. 여러분들 성공 투자하기 위해서. 왜? 같은 배를 탔거든요. 여러분들 성공 투자하기에 제가 못 이끌면 저도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금전적인 손해 때문에 힘들었겠지만, 저는 심리적인 상당한, 아픔이 있습니다. 동병상련입니다.
상년 우리 장모님 성함인데 발음 잘못하면 이상해져요. 아, 와이솔도 살수 있다 그랬어요. 분명히 살수 있다 그랬어요. 여기서 살수 있다, 그죠? 외국인이 매수세 거래소 100억, 코스닥에서 35억 들어오고 있습니다. 야, 오늘은 좀쭉 가자. 자, 현재 미국 선물 시장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보합. 프로그램 약간 매도세. 프로그램 매수세 확 유입이 돼야 돼요. 오늘 선물을 지금 현재 외국인 2,000계약 정도 매도하고 있네요. 아. 한 번에 확 올려주지는 않겠다 이거죠. 살짝 잡아놨습니다. 뭐 때문에 확안 올려주겠습니까? 아, 미국 올랐다고 장 초반에 위쪽으로 달라들거든요, 선물이. 그런 거 살짝살짝 조절하면서 한 30분 동안 조절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30분 정도가 진짜 중요한 타이밍인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진짜 중요한 타이밍에 방송하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많이 도움 될수 있다 저는 확신을 갖고 있어요. 시장의 방향성이라든지 그날의 움직임, 포착을 이 제가 방송하는 이 시간에 가장 중요하게 포착을 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주식 경험이 있으신 분은 주식 저에게 유료 회원 가입 안 하는 이유도 있는 겁니다. 왜 여기서 말을 다 해주기 때문에 사실 그것도 진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아이, 너무 많이 퍼드렸어요. 너무 많이 퍼드렸는데 여러분들 별로 관심 없는 것 같아.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방송 보시고는 댓글도 좀 올려주시고 해야 어느 분이 열심히 공부하시는지 알수 있다 해도 올리는 분은 우리 팀 K 몇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자, 프로그램 소폭 매도 출발. 그래서 아까 와이솔 이야기를 잠깐 좀더 이야기를 하자면요. 와이솔은 5G에도 해당이 됩니다만 핸드폰 부품 쪽으로도 생각하는 게더 좋다. 8.7% 예야. 엘님, 고생 많으시죠? 여기가가 10% 먹었다고 좋아했잖아. 반드시 그 근처에 가서 내가 매도할 겁니다. 정말이에요. 못 갔거든. 못 갔어. 딴거갈때못 갔다고요. 그럼 어떻게 된다? 시장은 순환매하게 마련이거든요. 뭐 살만한 거 없나? 이렇게 본다고요. 누가? 귀관이 싹소리 들어오고 있어. 그죠? 이거 여기 18만 5천원 노립니다. 근데 완방에 방 띄우면 강에 가고 가다가 좀 밀리고 하면 늘려주고 시간을 좀더끌수 있으나 18만 5천원 갈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스트레이트로 띄웠습니다. 좀 가자. 시장 별로 안 강해요. 근데 포트폴리오 뻐겋습니다.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 낙폭 심했고 오늘 반등세 나오고 있고 셀트리온이 아무래도 지금 좀 전에 추가 매수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올라가고 있어요. 셀 추가 매수 가능하다 했습니다. 19만 2천원에서 끊었던 사람들 추가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무조건적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고요. 그럼 평균 단가 또 낮아진다 아닙니까? 손실폭 나중에 여기 적당히 20만원권까지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아침에 딱 시작하자마자 사 그랬습니다. 손절라인도 말씀드렸어요. 17만 8천원입니다. 전저점. 자, 외국계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좀 가자. 아유. 인선 ENT 살수 있다 그랬어요. 어저께 분명히 올라갑니다. 그죠? 올라갑니다. 어저께 살수 있다고 날려드렸습니다. 분명히. 왜? 강하게 갔던 놈이 갑자기 낙폭 심하게 빠졌거든. 이거 누가 던졌다? 이거 공매도 때리거나 개인들 위해서 물렸던 사람들 던진 거예요. 그럼 여기 딱 반등 나옵니다. 왜? 강하게 갔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까지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인선 ENT 갑니다. 애경산업 살수 있다 했습니다. 올라갑니다. 여기 상단에 있는 거다살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저께 카톡에. SK텔레콤은 이야기 안 했습니다. 현대차, 애경산업, 인선 ENT, 경롱도 살수 있다 했어요. 그죠? 다 올라갑니다. 야, 이닉슨 또 뭐냐? 에휴. 시장이 갑자기 또 밑으로 확 꼬꾸라지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좀 조심해야 돼요. 근데 스트레이트로 빠졌기 때문에 시장 좀 돌아서면 반등할 겁니다. 7만 5천 건 정도에서 끊고 나올 겁니다. 그래도 부침은 있어도 일방 매도 나오고 있잖아요. 삼성전기 한번 볼까요? 저번에 일방 매도였는데 이렇게 일방 매도가 나오면 안 된다고요. 주가 이런 거는 접근하면 안 돼요. 삼성전자. 자, 여기 저항권이거든요. 삼성전자 좀 밀릴 수 있어요. 신세계도 살수 있다 했습니다. 여기 121권 지지권이기 때문에 31만원 노릴 수 있습니다. 셀트리온 청개구리처럼 시장 갈때 빠지고 시장 빠질 때 올라가고 일단 외국계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요. 자, 낙폭 상당하기 때문에 반발 매수세 정도는 들어올 수 있다 봅니다. 19만원 잘 돌파해야 20만 건까지 갈수 있어요. 아침에 재빨리 사라 그랬습니다. 카톡도 날려드렸어요. 자, 아무리 퍼스픽 시장이 워낙 안 좋으니까 같이 좀 밀렸는데 이건 들고 갈랍니다. 화장품 들고 가야 돼요. 여기서 끝내주게 잡아가지고 이까지 올라갔는데 그죠? 욕심 좀 부려가지고 닥터케이가 반성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자마자 개박살 나는 거 없어요. 정말입니다. 10%씩 다 먹고 있다가 토해낸 게 너무 많아요. 지금 이번에 여기 있는 종목들 중에. 사자마자 박살 나는 거 없다고요. 사자마자 올라갔으면 올라갔지. 일친다에 이어서 가지고 이만큼 올라간 거10% 넘게 먹었다가 다 토해냈지만 참 너무 억울합니다. 제가 욕심 부렸어요. 그 앞에 반복되지만 그죠? 자, 수소차 들어갑니다. 이것도 오늘도 외국계 들어옵니다. 와이솔. 자, 5G도 연관이 있고 핸드폰 부품 쪽이 요새 대세예요. 대세. 시장 조금만 받쳐주면 그쪽이 막 날라댕겨요. 그러니까 이거 갈수 있습니다. 더 들고 갈 거예요. 지금 딱 매수 단가 정도 온것 같네. 매수 단가보다 조금 처지는 것 같은데 매수 단가 정도 왔어요. 그죠? 여기서 던질 수 없어요. 여기 위에까지 노립니다. 외국계 많이 들어와요. 많이 들어옵니다. 자, 주식 담당자하고 통화했습니다. 1, 4분기 실적 악화 부분은 재고 남아 있는 거 업체에 재고 소진용으로 좀 풀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도 있다. 2, 4분기는 괜찮을 것 같다. 물론 뭐 주담이 안 좋다고 이야기는 안 하겠죠. 그죠? 그래서 궁금한 거 이것저것 많이 물어봤어요. 그죠? LG전자 쪽에 스피커 쪽에 진동 받아주는 주파수 받아주는 리시버 제작도 하고 있다. 상반기에 출시될 거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거는 내용이 있는 내용입니다만.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5G 테마에 들어가는 게 바람직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니까 5G 핸드폰 팔면 5G 말고도 핸드폰 안에 들어갑니다만 5G가 많이 팔리면 그쪽에도 들어갈 거니까 그렇게도 볼수 있겠고 휴대폰 부품 쪽으로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요? 이런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약간 그런 대한 내용 중에
테마란 게 원래 이래저래 엮기 나름이에요. 그러니까 참, 위닉스도 22,800원 같으면 조금만 더 올라가면 돼요. 자, 이것도 이번에 날씨 덥다지 않습니까? 에어컨 안에도 부품 들어가거든요. 위닉스 공기청정, 그죠? 그렇기 때문에 폭염주의보, 그죠? 내렸고, 올 여름 유달실이 더울 거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올라가요. 그죠? 신일 선풍기 있지 않습니까? 잠깐, 그거 어디 갔냐? 이건 같은데? 이제 신일산업 날라가지 않습니까? 그죠? 너무 가벼워서. 그런데 자, 어저께 채팅방에 9일 재지 가지고 매매했던 분들 계시던데, 저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생각합니다. 아니, 3% 빠졌어요. 1. 몇 프로 플러스 났다 좋다던데, 홀딩했다고 이제 올라간다 그러던데, 이제 올라갈 것 같다 했는데 내려가네. 여기서 사야 돼요. 1,000원에서 5,000원까지 4.6배가 오르고 난 다음에 조정받고 있는데, 뭐 좋긴 뭐가 좋습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용감들 하시네요. 그랬습니다. 올라갑니까? 그게 좋은 뜻이에요. 제가 용감들 하십니다가 좋은 뜻입니까? 꼭대기에요, 꼭대기. 이래도 아직까지 3배 가까이 올라온 위치입니다. 빠질 게 충분히 있습니다. 오를 게 있는 게 아니라 빠질 게 충분히 남았다고요. 그런 게 관점의 차이입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방송을 들을지 안 들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혼자서 공부했다던데, 내가 가르치는 거 공부 아직 안된것 같던데? 알아서 하고. 알아서 하고. 상관없습니다. 들을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몇달 만에 오랜만에 보면 인사 한마디 해야잖아. 응? 그런 거 아니야? 너 올린 수익률 올린 게 그렇게 급했어? 어저께 벌어고 다 토해냈네. 어떡할래? 응? 오래간만입니다. 이렇게 인사 한마디 하는 게 맞지. 됐고요. 자, 쉽게 안 올려주고 있어요. 근데 예측을 한번 하자면, 오늘은 전략 후강 될것 같아요. 감히 한번 예측해 볼게요. 패턴을 막 바꿔가면서 하거든요. 이런 거는 선물 안 해보면 잘 몰라요. 최근에는 전략 후강이 많았거든요. 초반에 막 올리다가 막판에 빼고, 초반에 막 올리다가 막판에 빼고 막 이랬거든요. 이제는 패턴을 좀 바꿔가지고 전략 후강할 것 같아. 느낌에. 여기는 안깰것 같아요. 2045. 그죠? 여기를 지킨다고 생각해 봤을 때, 왜?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전일, 그죠? 미국 올랐다고 달라든 애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거 조져야죠. 그 조지고 난 다음에 조금, 그 다음에 올라가도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시리님, 암호래요. 잠깐만요. 자, 단타를 치더라도 닥터K가 제시하는 여기 종목 안에서 치는 게 좋아요. 암호래. 가능! 가능을 자꾸 엉터리 쳐. 가능. 지금. 일링님. 지금 바로. 자, 커피님은, 셀트리온 더 간다 했고. 야, 참, 이거. 좀 아쉬워요. 이것도 여기는 딱
평균 단가가 20만 9천 원이거든요. 21만 2천 사고, 20만 9천 사고, 20만 5천 사가지고 여기 딱 올라가 플러스권이었는데 한 번만 치고 가면 잘 빠져나올 수 있는 건데 너무 안 도와줘 진짜. 그죠? 그러나 줄였고 다시 사놓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먼저 실천할게요. 제가 추천한 가격 잊어버릴게요. 그거 있잖아요, 그죠? 시장 매수하고 난 다음에 매수가를 잊어버려라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거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삼성출판사 이 추가 종목을 뽑아놨는데 16% 올라가네. 하하 참. 여러분들 하나 힌트 드릴까요? 여기 있는 거 한 20개만 집중적으로 보시라니까 관심 종목, 추가 종목 해놓은 이 20개 돌려가면서 자 SK텔레콤 그만 현대차 살 수 있댔어 괜찮고 애경산업 괜찮네 어저께 샀으면 플러스 인선 ENT 어제 샀으니까 올라가고 여기 있는 거 이렇게 돌려보면서 어떤 게 포인트 나왔는지 보시라니까 그죠? 카카오 더 빠져야 돼 이만큼 빠져야 돼요 카카오도 블록딜 소식 있죠 이 너무 꼭대기니까 내비둬야 되고 이거 그죠? 샀는데 어떡할까요? 괜찮네요 했습니다 올라갑니다 현대모비스는 별로입니다 현재 호텔신라 살 수 있어요 이거 살 수 있습니다 호텔신라 살 수 있어요 기간 3억 없습니다 살 수 있댔어요 이거 하나 날려드려야지 이거 이렇게 돌려보면서 타이밍 나오는 거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어저께 살 수 있어요. LG생활건강. NC소프트도 살 수는 있는데 좀 부담스러워요. 은봉이 좀 커가지고요. 말이 달라요. 이렇게. 요새 금융주 괜찮다 그랬습니다. 업종 대표주. 근데 사진 않을 겁니다. 금융주 모양은 좋은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유플러스는 하지 마세요. 아까 말했습니다. 삼성 출판사 날라요. 야. 같이, 폐기물 관련 YNTEC 올라갑니다. 인선 ENT가 더 세죠? 위에 올려놓은 놈이 더 세 갑니다.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강하게 가던 놈이 급락하니까 리바운드 나온다고 여기까지 다 갈 수 있는 겁니다. 8,700원까지. 이런 걸 사야 되는데, 꼭대기 있는 거, 국일 제지 이런 거 사가지고, 되겠냐 말이죠. 그죠? 이게 좋습니까? 저는 안 좋아 보여요. 이 중간 과정을 다 무시한 매수입니다. 그거 안 좋아요. 빠지면 박살나요. 잘못하면 기관은 관심 따위는 없는 종목. 외국인 매도 일색인데 뭐가 좋다고 여기 들어간다 말이죠. 왜 들어간지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유튜브 저도 이렇게 돌려보면요. 제2의 국일 제지하고 뭐 국일 제지 이야기 잡으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와 그죠? 이거 보고 저는 못 들어가요. 야, 세김이네요. 선물 3,400계약으로 밀면서 지수 하락 전환했습니다. 자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좋아요 눌렀습니까?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도 좀 눌러주시고요. 야 참 짜증나서 못하겠어요 솔직히. 좀 그죠? 어떤 날은 좀 반등도 해주고 시원하게 이렇게 해야 뭐가 주식 할 맛 날 거 아닙니까? 뭐 조금 가다가 대밀어 부고 그죠? 벌써 못하겠다는 소리 나오잖아요. 그죠? 지치게 만든 걸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개념 없이 달라들었던 개인 투자자들한테
힘으로 누르고 있는 중입니다. 샀냐? 샀냐 하면서 힘으로 눌러요. 뭐가? 공매도가. 그죠? 일단, 환율은 추가 상승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기전자를 패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빠지고 있어요. 자, 면세점, 화장품 관련 강합니다. 그리고 오늘 바이오 좀 강하네요. 다행입니다. 오늘 바이오 관련 발표 있다 그랬어요. 그 기대감입니까? 자, 대략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전기전자 쪽으로 매도 많이 넣으면서 외국인 기관 매도, 양시장 다 매도, 외국인 현선물 전부 매도입니다. 제약바이오, 중국 면세점 화장품, 휴대폰 부품. YS는 5G에서 빼는 게 맞겠어요. 비교적 좀 따로 논다 생각했어요. 제가 안 그래도 생각을. 그래서 전화해가 물어본 거거든요. 근데 방송이나 이런 데 보면 뭐 5G로도 좀 분류도 하고, 분류해 놓은 부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 동조화 더 되는 것 같습니다. 서진 시스템도 여기 있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뭐 휴대폰, 5G하고 휴대폰하고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분류는 할수 있는 부분인데 좀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쪽에 더 적합한 테마인지 한번 더 살펴보고요. 자, 남북경협도 조금 반등 나오고요. 그 정도입니다. 셀트리온 매수 성공 일단 그죠? 아모레퍼스픽 일단 매수 성공 힐링님 그죠? 팀K 여러분들 팔고 난 셀트리온 사느라 했는데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타이밍 중요해요. 사라 할때 사야 되고 팔아라 할때 팔아야 되는 게제 기법인데 여러분들 참고 잘 하십시오. 그러니까 제 타이밍은 그때 당시가 상당히 중요해요. 타이밍 딱 넣을 때 보고 사 이러기 때문에 YSR 강한 반등 이후에 자 잠깐 눌려주고 여기 안 무너뜨려야 됩니다. 어차피 들고 오는 거니까 들고 갑니다. 이거 자, 좀 지켜봅니다.
현대차 사들어갈 수 있습니다. 현대차 관심 가져야 돼요. 자동차가. 자, 여러분들 준비했다가 말씀 못 드렸던 게 있는데, 환율이 오르면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수출 기업들한테 좋습니다. 환율 10원 상승 시에 기아차 5.5% 영업이익 상승 효과 있고요. 모비스 2.9% 상승 효과 있고요. 현대차 2.7% 상승 효과 있습니다. 얼마 올랐습니까, 지금? 그죠? 40원, 50원 올랐어요. 그러면 곱하기 5 해보십시오. 13.5% 효과 있습니다. 사 들어가야 돼요, 현대차. 그 이전에 말씀드렸는데, 사 들어갈 수 있습니다, 현대차. 참, 하이닉스에 빠지네. IT, 전기전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집중적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IT 쪽으로 집중적으로 매도하고 있어요. IT 쪽도 다 무너졌어요, 지금. 자동차, 강세예요, 자동차. 화장품, 통신, 돌아서려고 하고 있어요, 통신. U+ 제외하십시오. 오늘 하지 마십시오. SK텔레콤 관심 있다 했지, 사라고 안 했다 했습니다, 아까 분명히. 아직까지 멀었어요. 좀더 올라타야 됩니다. 면세점, 파이, 나눠 먹는 거긴 하지만, 면세점 지금 추가 6군데 들어오거든요, 그죠? 그러나, 조금 큰 측면을 보면 괜찮아요. 그죠? 기관 외국인 관심이 있어요. 호텔신라 살수 있다 했습니다. LG생활건강도 살수 있는 권역이었어요, 어저께. 그리고 5G, 그리고 핸드폰 부품, 이런 쪽 강세예요. 미세먼지. 그런 쪽으로 반드시 좀 잡아 들어가야 됩니다. 폐기물 이런 쪽도 야 스트레이트로 밀어버려요. 뭘로? 선물 4,000계약, 외국인 4,000계약 때리면서 시장 밑으로 때려밉니다. 야 참.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약 바이오 쪽좀 잡아주고 IT 전기전자 강한 매도세 나오고 있습니다. 어이구, 콜옵션 30억 들어오고 있습니다. 개인이 콜옵션 들어오면 지수 잘못 올라가거든요. 하이닉스 너무 심하게 빠지네.
자, 와이솔이 코스닥 150으로도 편입 가능하다. 아, 편입 가능하다가 아니라 편입 확정됐습니다. 인선 ENT 마찬가지입니다. 애경산업은 코스피 200에 편입됐고요. 신세계 인터내셔널 이런 부분도 코스피 200에 적용 이제 편입되고 6월 14일 만기일 선물 만기일 이후부터 편입됩니다. 참고하십시오. 위닉스도 아마 150에 편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날려드렸는데 다시 나중에 한번 더 체크해 보고요. 자, 현대차 매수 의견 드렸고요. 양호하고 신세계도 매수 의견 들었습니다. 양호합니다. 하이닉스는 물량 축소 의견 드렸어요. 좀 전에. 하이닉스가 여기 무너뜨리면 안 되거든요. 장대 음봉입니다. 셀트리온 추가 의견 드리고 난 이후에 일단 양호고요. 아무리 버스피 그만하고 와이솔 상승 강하게 한 이후에 조금 조정받고 있는데 오늘 휴대폰 부품주 괜찮은 편입니다. 자, 공기청정 미세먼지, 위닉스, 일신산업 조금 주춤하고 있고요. 자, 올 여름 덥다고 하기 때문에 위닉스 이거 들고 갑니다. 이것도 들고 갈 만해요. 일진다이아 수소차. 수소차가 생각보다 지지부진해요. 좀처럼 강한 상승을 잘 못하네요. 그런데 들고 갈랍니다, 이거. 아직 추세가 완전 안 무너졌습니다. 오늘 수소차 비교적 강세. 자, 혼자 하시기 힘드시다. 유료 카톡 회원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도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테니까요. 혼자 하시기 힘드시다 하시면 유료 회원 가입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느 누구한테 내놔도, 뒤지지 않는다. 저는 자부심 가지고 방송하고 있어요. 손절도 있습니다. 손절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러나 손절할 거 손절하고, 수익 낼때 수익 내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든지 억지로 되는 건 없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다 검증해 보시고 다 선택하실 겁니다. 검증해 보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인님이 지금 잘안 보이시네. 그죠? 병원 이야기 하시던데 병원에 계시나? 자, 미국 선물 약간 약세입니다. 뭐 걱정할 정도 아니고요. 더 추가 낙폭 장중에 시현되는지 여부 좀 체크하시고요.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외국인 선물 매도세 4,393계약 매도세 넣으면서 시장 대번에 밀어버리면서 코스피 0.25% 하락, 코스닥은 0.26% 상승. 아, 둘다 지지되어야만 하는 권역까지 왔습니다. 코스닥은 여기 안 무너뜨리면 좀더 양호하고요. 왜냐하면 이평선이 지지권이기 때문에 이거 무너뜨리면 좀 별로고요. 여기 705선 여기 안 무너뜨리고 반등세 좀 나왔으면 좋겠고요. 자, 코스피도 2050 여기 안 무너뜨려야 됩니다. 자, 기관 외국인 양대 메이저가 지금 매도세 출회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별로 안 좋습니다. 별로 안 좋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IT 전기전자 쪽으로 집중 매도 나오고 있고요. 오늘 바이오 쪽좀 강세. 그리고 자동차 쪽좀 강세. 그 정도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즘 시장 상황 상당히 힘듭니다. 하루하루가 무척 힘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다고 공부 등한시 하면 안 된다 전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방송 녹화 다 올려놨고요. 공부하기 좋도록 추천 방송 폴더 올려놓을 테니까 주식 기초 강의하고 주식 생초 탈출 핵심 팁 올려놓을 테니까요. 구독 안 누르고 보고 계신다.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에 같이 보자. 무료 방송인데 들을만하다 생각하시면 좀 날려주십시오. 광고 스킵하시면 아무 도움 안 돼요. 하루 2천원도 못 봅니다. 광고 좀 봐주시고요.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전또장 마치고 찾아뵙도록 하죠. 수고 많았습니다. 내네눈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